제가 알리익스프레스 제휴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지금 공유 창고란 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유 창고가 무엇인지 뭔지 알고 계시겠지만,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창고를 빌려주는 거죠, 공장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알리를 한 5개 영상을 올리고, 그 공유 창고에 관한 제 거를 하나 정도 이렇게 올려도, 일주일에 그 정도 올려도 결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알리에 있는 5개가 해외 판매하는 상품 맞죠? 한국의 제휴 마케팅. 아니요, 그러니까 이 판매가 한국 대상으로만 판매하는 예. 상품이에요. 전혀 결이 망가질 게 없는데요. 어떤 결이 걱정되시는? 해외 직구 이런 것 때문에? 아니, 갑자기 이런 알리에서 나오는 영상이던가 이런 거를 사용했는데, 제가 직접 저의 공유 창고에 관한 이런 거를 찍어서 올리고 하면은, 이게 아무래도 영상 느낌이 확 달라지니까. 영상 느낌이 바뀌어요. 바뀌긴 바뀌는데, 하시는 게 유리해요, 안 하시는 게 유리해요, 결과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아요? 예, 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예, 공유 창고. 예. 그럼 하셔야 돼요. 그럼 결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 결이 망가져서 나머지 노출을 안 시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기본 베이스는 노출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브랜드가 원래 이건데 내 브랜드 상품을 네 가지를 이 결로 가다가 내가 만든 상품을 여기다 섞고 싶잖아요. 예. 그럼 섞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조회수가 떨어지더라도. 비율을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지금 4개에 하나 정도면 괜찮은데요. 점점 우리 비율을 올려가야죠. 그 4결로 가야죠, 나중에. 지금 판매량은 어때요? 판매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많이 섞으세요. 그냥 반반으로 가세요. 그냥 그 결로 가도 되죠. 예, 공유창고에 상품은 얼마나 있어요? 상품은 한 200개. 200개면 그냥 예. 공유창고로만 가셔도 될것 같은데. 왜 알리를 섞어서 가시려고 하세요? 그게 안 볼까봐? 길이 될까봐, 그거 또 하나의 길이 될까봐, 나중에 그런 상품 판매 같은 게. 또 하나의 길이 될까봐요? 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가서. 어떤 길이 될까봐요? 길이 나눠질까봐? 그런 상품을 파는 페이지가 또 수익성에 관련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정보성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수익성으로 나갈까봐. 수익성으로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공유창고를 알리시는 게 앞으로 더 본인한테 유리하세요? 아니면 알리 걸, 공유창고요. 그쵸? 그럼 공유창고로 가셔야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면 1년 뒤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1년 뒤에는 비율이. 1년 된 비율이 점점 그걸로 수익이 공유창고로. 많은 쪽으로 그쪽으로 가실 기울어지는. 생각이죠? 그때 수익이 많은 쪽이 공유창고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죠? 그럼 지금 공유창고를 올리셔야 돼요. 알리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제가 예를 자주 드는 얘기인데, 두 분이, 한 분은 30만 구독자고요. 한 분은 2만 구독자예요. 2만 구독자가 지금 한 달에 2,600만 원의 순수익을 내고 계시고, 순수익. 30만 구독자가 지금 한 달에 200만 원의 조회 수익을 내고 계시죠. 차이가 하나가 뭐냐면, 이분은 정보성을 주기 위해서 언제 내가 상품 팔지 하고 계속 눈치 보다가 아직까지 상품을 못 담으신 분이 30만 구독자를 갖고 있는데 200만 원 나와요. 근데 한 분은 2만 구독자인데 2천만 원 나와요. 이게 내가 지금 상품 판매하는 걸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보이면 될까요? 근데 나는 결국에는 상품 판매를 하는 게 유리한데, 처음에는 정보를 주는 게 사람이 더 많이 오겠죠. 정보를 받기 위해서 사람이 쌓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상품 안 사요. 상품을 팔기 위해서 보면 사람이 적게 모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사러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공격적으로 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말씀 잘 해주셨어요. 유튜브 쇼핑할 때내 채널에 상품 소개를 몇 번을 넣어야 될까 궁금하실 거예요. 다 상품 소개하시라고요. 제가 아까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다 상품 소개하는 채널을 차라리 파세요. 만드시면 10만 구독자면 제가 사서함에서 1억에 팔아드릴 수 있다니까. 장담해요. 1억에 팔아드릴 수 있어요. 10만 구독자 딱 찍으면. 제가 아까 100만 구독자 되면은 강남에 빌딩 살 거라는 게그 얘기예요. 첫 영상부터 상품 소개로 가세요. 왜? 이게 알고리즘 교육시키는 거죠. 상품에 살려고 검색하는 사람이 와서 상품명을 치고 들어와서 보고 유튜브에 정보 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가서 사는 시대잖아요. 이 사람이 여기서 정보 보고 이게 좋겠다 하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살때 가격 비교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 비교하러 들어왔더니 상품 소개가 여기 있는데 밑에 상품도 팔아. 6명은 가고요. 2명은 고민하고요. 2명은 구매해요. 그래서 내가 장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아, 나 그래도 이런 집안에서 살았는데 내가 이걸 팔아야 돼? 말아야 돼? 하고 굶는 사람이 있고요. 작정하고 돈 없으면 장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쇼핑몰로 그냥 가면, 미국에 지금요,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채널이 3년째 하루에 10개씩 쇼츠를 상품 소개하는 채널이에요. 예, 하루에 10개씩. 예. 상품 영상을 하루에 올리는 게. AI 집어넣어서 상품 소개하는 거 만들어 갖고 하는 채널이 지금 미스터 비스트랑 조회량이 왔다 갔다 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 얼마에 살수 있을까요, 그 채널?
네, 못 사죠. 못 사죠. 상품 쇼츠는 몇 개 정도 올려야 될까요? 지금 제한 없잖아요. 10개까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지금 제일 똑똑한 사람은 쇼핑 채널 만들어서 쇼핑 쇼츠 계속 올리는 사람이에요. 아크샵에 있는 상품 빨리 다 올리시는 사람이 최고예요. 네. 상관없어요. 네. 대신 지금 올리시면 그 쇼핑이 안 된 상태에서 올리시면 손해시죠. 그냥 홍보만 해주는 게 되니까 YPP 된 분이 하시는 게 난데 그런 분이 이제 어떻게 가시면 되냐면 유튜브 쇼핑을 붙일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안 됐다. 그럼 카페14 자사모를 만드세요. 공짜니까. 공짜잖아요. 스킨 안 사면 되니까. 만드셔서 내 메이커를 만들어 놓으시고 상품 카페14에다가 아크샵 상품이나 다른 상품 올려놓으시고 그걸 영상 올리신 다음에 쇼츠 영상에다가 내 쇼핑몰 이름을 넣으세요. 내 쇼핑몰 이름을 넣은 상태로 광고를 올려서 그 다음에 YPP가 되면 유튜브 쇼핑 바로 연결을 하고 그때부터 링크를 넣으시면 되죠. 네. 그러면 쇼츠의 컨텐츠는 그 물건을 파는 사람 비슷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상품 설명 페이지 보고 이런 제품 그 설명 페이지를요, GPT 교육 때 나왔던 건데, GPT에 넣어서 이 상품, 사고 싶은 마음 들게 멘트 만들어줘 하고 던져요. 그래서 인트로에서 사람이 이탈 안 나가게 후킹 구간을 넣어줘. 네. 그렇게 해서 멘트가 쭉 나오면 AI 땡겨다가 입 모양 움직이게 하고 이렇게 지금 쇼츠들 만들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그게 엄청나게 지금 만들고 있는 쇼츠들이에요.